요새 날씨가 이제 더웠다, 추웠다.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조금 날씨가 더울 것 같으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독하시는 분, 또 필사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읽으시고 필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원근, 남수정, 소원 형제 가정 등록을 하셨는데 또이 이민사회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친교는 김광미 권사님 가정이 공개합니다. 그리고 꽃은 우리 고죽심 집사님 가정이 공개합니다. 교동양으로 우리 김상대 집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용남 권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추석, 한가위 추석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2024년도 추석을 맞이하면서 나머지 2개월, 한 3개월여의 시간이 은혜로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영봉,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왔는데요. 밑에 내려가시면은 선교 편지 읽으시고 또 항상 공습 경보가 푸틴이 미사일을 쏘아 제끼니까 공습 경보 속에서 마음을 조아리면서 그 살고 있는데요. 그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되면은 또 피하고 또 지하 그 방공호로 또 피하게도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우크라이나 우리 개혁신학교에서 약 하루에 한 주에 약한 3만 5천 개의 빵을 구워서 그 전쟁 고아들 또그 어려운 난민들에게 그 빵을 구워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이 잘될수 있도록 또이 사악한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도록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도록 또 대한민국 좌파 정치인들이 난리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권혁 권사님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지용 권사님 앞으로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전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박지용 권사님은 시편 119편을 영어로 한글로 다그 돌파하시는 분인데 우리 권영옥 권사님 지금 예배 출석자로서는 저희 교회에 90을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은 서울 남교회 때 제가 코흘리기 그러니까 5살, 6살 때부터 저의 자라온 것을 옆에서 보신 분이 바로 우리 권용욱 권사님이십니다. 그 친정 아버지 되는 그 정말 권갑수 장로님, 근데 그 친정 어머니 되는 하판정 권사님,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권갑수 장로님이나 하판정 권사님, 그 다음에 원기 원주 원진이 그 쌍둥이 형제들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남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월 두 번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마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자들에게 약속한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사야 35장 교독문 35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부르고 우리 김성류 목사님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 외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그렇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아멘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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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3절 다시 한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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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 독서하기 좋은 이 추석이 있는 9월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이 9월달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귀한 독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비대면 대면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초대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한 손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손에는 급변하는 신문을 들고 우리가 선교적 마인셋을 가져야 한다는 가나베 목사님의 책과 같이 이 시간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여파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인본주의에 입각한 AI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것이 사람을 이용하고 또 사기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정광택 집사님과 김상태 집사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한 이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마음이 울적하신 우리 성도님들 박주전 선교사님과 최옥경 권사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또한 김원근 형제와 남수정 자매 등록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급변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사도 근무하는 귀한 직분을 찬양대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한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달란트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휘하시는 장로님과 반주하시는 권사님들 모든 대원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 주옵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며 곰핍한 자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상태 집사님, 또 수술하고 물리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태숙 권사님, 그리고 내일 또 건강검진 받을 우리 광택 집사님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공고한 자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권영옥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외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또 새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 들어 응답하옵소서. 우리 고죽심 집사 가정이 주님 앞에 귀한 꽃을 봉헌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가족 식구들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 김삼년 집사님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 발을 붙잡아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방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딸들과 꽃꽂이하기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딸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옆에 앞뒤에 앉으신 분들 그윽한 미소를 띠시고 샬롬 우브라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브라하.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이 또 있어요. 아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점잖게 아타 브루흐 아도나이, 아타 브루흐 아도나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좀 뭐 어려워 보여도요, 이 유대인과 많이 살고 유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대뉴욕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그윽한 웃음을 드시면서 아타 브루흐 아도나이 하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놀래 자빠집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유대인들 경우에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참 얼마나 그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히브리어를 아느냐 하면은 나는 목사로서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신학교 다닐 때 배웠다. 나 예수 믿는 목사다. 그렇게 하면은 좀 얼굴 표정이 굳어지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저 겨울 빙판에 스케이트 그 타고 미끄러지는 식으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제 그 오후 그 12시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녹음을 하려고 하면은 신기하게 굉음을 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옆집 사람이 또 큰 소리 치면서 또 얘기하지 않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조용하게 있던 시기 때문에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차 얼람이 또 삐앙삐앙 또 울려요. 그래서 야, 은혜롭게 말씀 증거하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 뒷집에 있는 개까지 치사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창문을 다 닫고 그 다음에 그 잡음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다행히 그 잡음은 잡히지 않는 것, 잡음이 들리진 않죠.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녹음도 하고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고 하면은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불을 켜고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2024년도 이제 추석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고 추석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또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하는 조지아, 은퇴자들이 뉴욕의 집값 3분의 1이면 좋은 집에 살고 있다, 그리고 평생 골프를 못 치고 살던 사람들이 골프를 치면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조지아로 이사간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조지아에 한번 순방을 갔더니만은 뉴욕에서 피부가 좋았던 사람이 새까맣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웬일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새까맣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친대요. 골프를 치니까는 그렇게 얼굴이 이제 선탠을 받아서 그렇게 된 모양인 것 같은데, 근데 살기 좋다고 하는 조지아 중학교에서 끔찍한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것 아시죠? 마음이 아픈 것은 재판정에 앉아있는 노란 머리의 그 14살 난 어린 아이의 목소리, 어떻게 저 아이가 저리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이혼한 가정의 그 아이인데 이혼을 하고 그 그레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월세를 잘 내지 못하니까 이빅트 당했어요.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아이에게 AR-15이라고 하는 M16 개인 이제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총을 M16이라 하지 않고 AR-15이라고 하는데 이 총을 선물로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저 아이를 살인범으로 모은 것은 지 애비다 라고 그렇게 기자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이 학교가 총을 가지고 온 어린아이에 의해서 선생님이며 학생들이며 희생당하는 이 끔찍한 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악한 때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기후변화, 그래서 어떤 곤충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지난 40년 동안에 없어진 곤충이 약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곤충이 지난 40년 동안의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45년 전에 있었던 곤충들이 40년 전에 있었던 곤충들이 45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45%가 사라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곤충들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대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마귀와 공존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극복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15절에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서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육체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고 있기에 탑골공원의 노인네들이 세오라 내오라 하면서 시간을 킬링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탑골공원을 한번 지나가 보게 되었는데 건장한 노인네들이 그저 술 마시는 노인네도 있고 그저 장기 두는 노인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하는 시간이 되면은 12시에 급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1시간, 2시간 전에 땡볕 밑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1시간, 2시간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니까 늦게 가면은 무료 급식 그 음식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서 또 그 노인네들을 노리는 바카스 아줌마들, 유혹하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젊은 시절에 대학교를 나오고 학위를 가지고 뭐 큰 기업의 임원이 됐다고 할지라도 정력적으로 살게 될 경우에는 육체의 탐심을 따라 살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말초 신경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디도서 3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디도서 3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피차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피차 경계하며 질투하며 질시하며 미워하며 사는 것처럼 세월을 허비하며 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redeem the, 이제 세월을 아끼라 쉽게 이제 직역을 하자 보면은 save the time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save the time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되니까는 시간을 안 쓰고 금고에다가 보관해 두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안 쓰고 보관해 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redeem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사고라조마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을 하자면은 돈이 급전이 필요해 가지고서 자기 이제 귀중품을 그 전당포에 폰샵에 맡기지 않습니까? 폰샵에 맡긴 다음에 이자가 높지만은 그 다음에 월급을 탄다든지 또 돈이 생겼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액자 고라쪼마이 가서 자기가 맡겼던 귀중품을 이자값까지 원금과 이자값까지 다 지불하고서 되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값을 지불하면서 속량하라 구속하라 구하여 내라고 하는 그 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Redeem the time 그렇게 영어 표현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가장 많은 것을 창출해 내라. make the most out of it. 자, 한 예를 들게요. 지난 주간에 이제 제 무릎이 좀 아파서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주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다음 주에 찍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매니저한테 오늘 당장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예약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그 의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목사님이 오늘 시간을 낼 수 있으면은 오늘 가서 그 엑스레이를 찍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특별한 검사인 경우에는 그 레저베이션이 필요하지만은 제너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first come first serve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를 이제 만난 다음에 의사가 써준 처방전을 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다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 뭐라고 그때가 한 12시경쯤 되었는데 4시 반에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상일이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또 가가지고서는 야, 앞으로 4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too long.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는지 Don't have to worry about it. 엑스레이 찍는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가서 엑스레이 찍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기다리고 엑스레이 찍은 줄 아세요? Less than 20 minutes. 그리고서는 이제 의사한테 그 엑스레이 그 찍은 결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아,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또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서 엑스레이 또 예약을 하고 그 다음 또 시간이 또 신방 스케줄과 컴플릭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가서 또 사진도 찍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어떤 비상한 일이 위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시간을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한 가지 두 가지 할 것을 저는 다섯 가지 열 가지를 하려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에도 보면은 이 악기라고 하는 이 엑사고라초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속량 엑사고라초마이 악기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redeem,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redeem,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여러분,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숨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냄새 풍기는 썩어질 육체에 썩어져가는 육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액자 고라조마이 우리를 속량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높은 학위에 있고 높은 주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에 지혜롭게 산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누가 지혜롭게 살면서 세월을 아꼈는지, 누가 어리석게 살면서 세월을 허송했는지 한번 보세요. 한 분은 남자이고 또 한 분은 여자입니다. 또 남자에 만들면 또 우리 여성도님들이 목사님은 그냥 남자에 만들고 여자는 없나? 또 그럴까 봐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공평하게 남자와 여자. 자, 62세 리차드 휴즈라고 하는 영국의 변호사입니다. 영국의 변호사 파트너로서 보통 그 큰 로펌의 파트너가 되면은 연봉이 여러분 몇십만 불이 아니고요. 몇백만 불에서 몇천만 불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 리차드 휴즈의 취미는 비싼 와인을 취집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와인 셀러에는 현재 4,000병의 와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와인 한 병 한 병이 어떤 거는 몇천 불, 어떤 거는 몇만 불, 그리고 이 와인 가운데 또 이 횟수가 오래된 거는 또 몇십만 불, 몇백만 불짜리도 있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뭐 모르지만은 하여간 아리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기후 변화에 인하여서 와인 셀러의 온도 조절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런던 로이드 보험회사에서 이 기자가 이 4,000명 와인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리차드 휴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수천만 불 상당의 와인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이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자꾸 올립니다. 포도주 딱 열었는데 맛이 변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지 않겠어요? 또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4,000병이나 되는 이 와인을 다 마시자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투자하는 목적으로도 이 사람이 그 비싼 와인병을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냐고 하면은 인생은 짧다. 자기 친구들이 세상 떠나는 걸 보고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마셔버리자. 런던 파이낸스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마셔버리자 쪽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반면에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자 배우 세라 레포티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워 차일드라고 하는 전쟁터 고아를 위한 과부와 고아를 위한 기금 모금에 앞장서는 워 차일드 이 앰베서더입니다. 이 워차일드라고 하는 이 전쟁 고아를 위한 이 기금 이 단체는요, 닥터 사만타 너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전쟁이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닥터 사만타 너트의 말을 이야기하면은 전 세계 어린아이의 5분의 1이 전쟁터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4억 2,6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전쟁터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억 1,500만 호의 집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서북부 지역을 침공하니까는 푸틴이 계속해서 지금 무난발 군사 지역에 미사일을 쏘아야 될 것을 학교, 병원, 발전소에 그냥 쏘아대는 거예요, 미사일을.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1,500만 호가 집이 파괴가 되었는데 이 피해자의 80%가 전쟁 미망인들 고아라고 합니다. 사만타 이 레플티가 이렇게 워 차일드 프로젝트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기꺼이 자기의 탤런트와 자기의 명성을 워 차일드
이 돕는 펀드에 많은 시간과 많은 탤런트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미국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불어가 있습니다. 그 불어는 무슨 말이냐면 raison d'être, 이게 뭐냐면 존재의 이유, the reason of being, raison d'être. 안 따라해도 돼. 히브리 말만 따라해도 그한데 또 불란사까지 따라하면 raison d'être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디도서 3장 3절 하반절에 피차 미워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세월에, 악한 이 시기에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육체의 탐심과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몸을 사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한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까이 상대할 조차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명품으로 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힘이 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낙심됐던 내 마음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도 은퇴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항상 끝마치는 얘기가 박 목사 음성 들으면 내가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큰 소리, 그 목소리 크게끔 공개되지 않은 얘기인데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어릴 때 큰 소리로 울지를 않았다고 하면은 제 동생이 하나 더 있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하도 큰 소리로 울고 그냥 땡깡 부리고 눈이 큰 누님이 업어주면은 이제 울지 말라고 업어주면은 그냥 180도로 그냥 그래서 누님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울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너가 좀 고군고분하게 어머니 고생시키지 않았으면은 동생 하나 더, 남동생 너 하나 날 뻔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일인데요.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때에 여러분, 저처럼 목소리 크지 않아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입을 열 때마다 남을 질시하고 남을 증오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골프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입을 열 때마다 아, 어느 필드 어느 골프장이 좋던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돈 하다가 돕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거의 모셔놓고 있는 몇 키로 나가는 금괴, 집에 명품 시계, 집에 누가 선물로 준 몇 카라트 되는 다이아몬드, 그것도 세이프에 보관해 둬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마귀가 자기 앞집 드나드는 식으로 드나들게 만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을 guard your heart, guard your heart, 경비원을 태워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마귀의 한마당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절 하반절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상대방이 혹 내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갚지 마시고 그럴 형편에 있구나, 배반하고 간다 하더라도 너와의 나와의 인연이 이곳으로 끝나는 건가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자함.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대인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은 내가 너에게 열 가지를 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열 가지가 아니라 열 가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경우에는 열 가지는 커녕 다섯 가지, 여섯 가지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내가 뭐 안 해주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자심과 진리로 가득 찬 마음은 안 해주는 게 도리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 잠언 4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대인관계에서 상처 주는 말을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그걸 마음에 둘 필요 없어요. 다 씻어내버리세요. 흘러내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 인자한 말씀, 나를 위로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떠밀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시간을 속량하면서 많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본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은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는 생산성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주님이 너 주의 이름으로 소잔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아들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세의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졌을까요? 요 지난주에도 봤듯이 아기 목소리를 낳은 아이가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쏴 죽이는 잔인한 이 시대, 누가 그러더군요. 애틀란타의 그 중학교에서의 총기 사고가 더, 그 AR-15 여러분 쏴보신 분들 계십니까? 뭐 군 생활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터인데, 권총이라고 하는 것도 영화에서 보는 것과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권총을 쏠 때에도 얼마나 손에 힘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권총도 아닌 AR-15, 총이 이만한 거를 14살 어린아이가 연습 많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당한 이 애비가 자식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보다는 사격장에 대가가지고선 총선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텍사스 우발디의 그 참사와 조자의 참사가 비교된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젊은 남자 선생님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이 아이를 막았기 때문에 희생자가 그만큼 나게 된 것이고, 텍사스 우발디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 몸 던져 총격범과 대치를 하지 못했고, 경찰들은 몸을 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총격범과 대치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더 사나워져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내 신경을 곤둔 세우는 사람이 있을 때 입에서 험한 날이 나오기보다는 주여 저 불쌍한 사람 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운전하는 나쁜 버릇이 임자 만나게 되면 사고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마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분별하면서 내 육체의 탐심을 위해 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인가, 아니면 육체는 힘들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데오 볼란테, 주의 뜻을 찾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속량하게 될 때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사례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인자심과 진리를 모시고 주의 말씀이 머리부터 나를 마음까지 내 모든 손, 발까지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행하는 일만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적막하고 우리 삶이 고루하고 우리 삶이 지루할 것 같죠? 천만에요. 그것처럼 생산적이고 기쁜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대에 하나님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주의 사랑 실천하는 일, 어둠의 일을 벗어나며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들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미 권사님의 피아노 특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가 자리에 앉으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은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악한 세대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자와 진리로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두운 일에 하나님 인이 박혀서 족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십일조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성교헌금 여러 항목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희는 좀과 동록과 도둑의 위험이 없는 천국에 쌓아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 쓰기보다는 주를 위해 마음껏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곳간이 차고 넘침으로 성도들의 생활터전도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광미권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아노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네 분 더욱 영육간이 강건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계속 악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둠의 일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쁘시게 이는 기쁘시게 여기는 일을 행하며 시간을 속량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